며칠 후에 어느 날 간호원도 약사도 또 엑스레이 기사도 집에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혼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9시 반쯤 돼서 누가 밑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 시간에 무슨 환자가 왔나 하고 혼자서 내려가 보니까 청년 둘이가 청년 한 사람을 양 어깨에 끼고 이렇게 질질 끄으면서 들어오는데 보니까네 환자가 희한한 환자예요. 온 만신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얼굴도 찌그러지고 하는데 혀가 쭉 빠져가지고 헐떡거리는 거예요. 희귀한 병이요. 처음 보는 환자요. 나도 겁이 들끓나더라고. 그래서 이 환자가 무슨 환자요? 하고 내가 도로 물었습니다. 그두 사람 청년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지요. 집에서 이렇게 해서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고 막 혀가 빠지고 막 숨을 헐떡거리는데 곧 죽을 것 같아서 부가연동에서 내려오면서 병원을 6군데를 갔는데 다 의사가 없습니다. 뭐 환자 오늘 진료가 끝났습니다. 하고 거절당해서 이 공덕동까지 내려왔는데 원장님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 환자 좀 살려주세요. 근데 저도 겁이 나고 만약에 그 환자가 질식사를 하면은 2, 3분 만에 4, 5분 만에 죽을 수도 있는데 겁이 나서 제가 뭐라고 했나 그러면 저희 집에는 산소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그서 때문에 적십자병원을 빨리 가세요. 이 환자 빨리 안 가면 죽습니다.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까지 왔는데 이제는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막 밀고 들어오는데 제가 막 밀어냈어. 그러니까 허는 수 없이 돌아서는데 한몇 자루하고 가는 몇잘몇 발자국을 가는데 딱 보니까네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보면 저 환자가 만약에 내가 보낸 환자요. 저 환자가 만약에 너희 가족이고 혈육이라면 내가 그냥 보내겠느냐? 저 환자를 치료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만큼 가는데 제가 불렸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부르니까네 청년 둘이 돌아보더니 예 하면서 도로 막 앉다시피 양쪽에서 안고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층 진찰실을 올라가라고 했어요. 밝은 빛알에서 보니까네 정말 흉측하게 얼굴이 찌그러지고 온 만신이 털리고 혀가 이만큼 빠져 헐떡거리는데 겁이 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찰대 앞에 의자에 딱 앉습니다. 뭐 어제 앉지를 못해. 그 양쪽 청년이 부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진기를 대지 않고 손을 딱 잡으면서 맥을 딱 잡았어요. 잡는데 제 입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야말로 내 평생에 정말 혈육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전혀 면식도 없는 그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하는데 그렇게 간절한 기도는 지금도 내가 할수 없어요. 왜? 이 환자가 죽든지 살든지 주의 것이오. 주님께서 이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하라니까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한 이 청년을 위해서 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청년의 죄를 십자가에 보여 씻어 주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 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내가 살려주마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뜨면서 이제는 혀도 들어가고 경련도 풀리고 이 환자 깨끗하게 살아났구나 하고 믿고 탁 눈을 뜨는데 보니까네 증세가 더 악화가 되어버렸어요. 더 혀가 빠지고 더 털리고 더 흉측하게 되는데 두 청년이 무심코 나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내가 눈을 뜨니까 원장 선생님 뭐 하고 계세요? 이 환자가 이렇게 지금 죽어가는데 주사라도 한대다 주셔야죠. 정신이 부쩍 들었어. 보니까 막 무서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지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 외에는 어떤 유도 일어날 수가 없고 기도 외에는 어떤 유도 일어날 수가 없고 믿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니 이제는 나는 주님에게 전적으로 이 청년의 생명을 맡깁니다 하고 조제실에 들어가면서 저 입에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을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나하고 주님만이. 그 들어가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조제실에 들어가가지고 서랍상에 있는 주사약을 하나 내기 위해서 딱 눈을 감고 믿습니다 하고 딱 열고는 주사 앰플을 하나 딱 집었어. 딱 집어서 보니까 그것이 경련이나 진경제다. 경련에 서는 진경제가 아니에요. 진통제도 아니에요. 안정제도 아니에요. 살파디메토크신이라고 소염제 아무 관계가 없는 주사약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그 주사약을 내가 하나님께서 잡게 했으니까 믿음으로 그걸 내가 놔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앰플을 끊으면서도 계속해서 주사 그 주사기에 약을 넣으면서도 저 입에서는 계속해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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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약을 뽑아가지고 주사기를 가지고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상한 저 사람도 돌았나 하고 아마 이상하게 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를 침대 위에다 딱 눕히고 그리고 주사약을 가지고 궁기를 탁 때리면서 믿습니다 하고 주사를 놨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을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주사를 놓고 딱 빼는데 그 환자를 둘이가 안고 바깥 응급실에 소파에 눕혔어요. 근데 바깥에서 또 환자가 그 시간에 10시 반이나 됐는데 또 환자가 한 번 들어오는데 죽은데 밤에 옷을 설다가 칼로 손을 비었어. 그래서 치열을 시키면서 오는데 응급 환자예요. 그래서 그 환자를 수술실에 다리고 들어와서 수술을 혼자서 하는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해도 한 10분 내지 20분 동안에 그 환자에 대해서 깜빡이 하는 게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워낙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으니까 깜빡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다 끝내고 나오는데 그 환자 생각이 탁 나고 아 응급실에 있던 그 환자 협파진 환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수술하는 환자는 치료하고 수술비 약값 받고 그리고 보내고 응급실로 딱 나가는데 그 청년이 혀가 들어가고 경련이 풀리고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저를 보더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옆에 한 두 청년이 무릎을 꿇고 땅에 주여 아주 원장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 바로 땅에 무릎 들여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청년을 이렇게 깨끗하게 멀쩡하게 고쳐주시는 이가 주님이신데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믿음대로 해주시니 정말 이제 평생을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두 청년을 앞에서 무렵들의 하나님한테 감사의 눈물을 흘리니까 그 청년이 왜 이러십니까 원장 선생님 우리들이 생명의 은인인데 원장님이 왜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울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감사를 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저희에서 그랬어. 이 청년을 살리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아멘. 아멘. 이런 좋은 하나님을 이제 두 청년, 우리 이 환자까지 세 사람이 믿고 앞으로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 고맙겠다. 그러니까 아유 원장님이 생명 살려줬는데 진짜 원장님이 믿는 하나님을 저희들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시간 그 축복의 시간, 그 전도의 기쁨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람을, 내 사람을 부여안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또. 그랬더니 이 환자를 주님 원장님 살려주신
치료비가 얼마니까. 그래서 내가 치료비보다도 세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고 열심히 예수 믿는 그것이 바로 치료비다. 하나님 나에게 그저 준 선물이고 은사이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들에게 그저 줍니다. 아멘.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아멘.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 후에 그 세 분을 교회에 모시고 가서 금요 철야 예배 제가 이 세 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치유받았다는 그 증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세 사람은 지금 훌륭한 장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멘. 연락이 되고 지금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전도의 기쁨이요 보람이요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또한 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